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 박사랑입니다. 최근 함께 사용하는 공유 공간이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반딧불 센터와 육아 나눔터 등인데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배삼동 주택단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 택배와도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고 주민들이 함께 모일 공간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난달 이곳에 반딧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종의 주민 공동시설로 센터에는 지역 주민들이 택배 물품을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도록 무인 택배함이 설치됐고 전동 드릴과 사다리 등을 빌릴 수 있는 공구 운행도 들어섰습니다. 공동 육아 공간도 생겨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육아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창고로 사용되던 지하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각종 회의나 주민 모임 등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공유 공간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포동 센트럴시티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가 문을 열어 부모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예약하면 회의실 등 유휴 공간을 빌릴 수 있고 공공 건물이나 종교시설, 학교 등의 빈 주차장을 함께 쓰는 열린 주차장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올해 하반기에 양재 반딧불 센터를 열고 앞으로 잠원 반포 권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공유 공간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입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바른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한 자원봉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볏짚에 불을 놓아 항아리를 소독하고 솔로 메주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한편에서는 주걱으로 저어가며 소금물을 만듭니다. 지난 3월 서초그립 여성회관 직원들과 서초구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자원봉사단이 함께한 된장 간장 담그기 행사입니다. 봉사자들이 이날 담근 메주는 660kg. 6개월간의 숙성 기간이 끝나는 9월이면 지역의 독거 어르신과 소년 소녀 가장 등 35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자원봉사단은 앞으로 유해 식품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지킴이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난 4월 28일 37명의 봉사단원을 위촉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 활동과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봉사단은 전통 장 만들기 체험, 먹거리 조사와 현장 실사 등의 활동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초구청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청렴한 인사제도와 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 청렴 실천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구청 국장과 과장, 동주민센터 동장 등 5급 이상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조직 내부가 청렴해야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내부 인사 평가자인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입시 대비 서초구 대학 진학 설명회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학부모와 수험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부법과 입시 전략 관련 전문가가 올해 입시 전망과 전형 유형별 특징, 시기별 학습 전략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미혼 남녀를 위한 미팅 파티가 베라체 웨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관공서와 기업체 직원 등 미혼 남녀 56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레크레이션을 시작으로 이미지 게임과 스탠딩 토크 등 참가자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4시간가량 진행된 만남의 장에선 참여한 56명의 남녀 중 13쌍의 커플이 맺어졌습니다. 서초구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이 서초 25시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마련한 체험 행사에는 유치원생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은 실제 CCTV를 2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이용해 비상벨 누르는 법과 관제센터 모니터링 실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서초구는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체험 활동이 방배이동 청도 놀이터에서 열렸습니다.
까리타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이날 행사는 방배 이동에 사는 학부모와 어린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터뜨리기와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